이 제품 한국 발매가가 14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스탠스미스 중에 고가 라인이 80S 라인이 한국에서 19만 9천 원에 판매가 됩니다.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뭐 디테일적인 부분 빼고 소재만 놓고 보면 이 제품이 훨씬 더 가죽이 좀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한 프리미엄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스탠스미스 중에 고가 라인이 80S 라인보다도 가죽이 더 많이 사용된 제품인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콜라보라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컨셉이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심슨 가족하고의 콜라보고요. 사용된 캐릭터는 호머 심슨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사용된 콜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제품 아니면 보통 평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딘가 이렇게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94년 다섯 번째 시즌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이웃의 초대를 받은 호머 심슨이 좀 불길함을 느끼고 이렇게 좀 숨는 겁니다. 숲풀 사이로. 근데 이게 2010년부터 밈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굉장한 패러디 밈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슨 가족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밈들 중에 가장 유명한 밈이 이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2018년부터 방영됐던 31번째 시즌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이 밈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 에피소드 중에 이 밈을 사용하는 게 있을 정도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94년에 이제 방영됐을 당시에는 그냥 불길한 상황에서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밈으로서는 그냥 뭐든지 피하는 상황에 사용하는 그런 밈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도 사용을 하고 뭐 시험 보러 가기 싫을 때뭐뭐 하기 싫을 때 아무튼 모든 걸좀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밈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신발들 중에 아몇년 전에만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스니커신 자체가 워낙 좋을 때고 뭐 범골에도 30만 원 넘게 팔리던 시기니까. 근데 이 신발에 사용된 이 컨셉, 이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굉장한 유행이 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신발이 나왔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에 생각을 못 했겠죠? 못 했으니까 안 만들었겠죠? 분명 이런 밈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은 뭐 아디다스나 심슨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뭐이 제품도 그렇지만은 다른 콜라보 제품들을 봐도 굉장히 좀이 컨셉 자체가 좀 다양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캐릭터 상품 하면은 그냥 그 캐릭터만 그냥 놓고 봤다면은 이제는 그 캐릭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보고 콜라보를 만드는 좀더 다양해지고 좀 방향성도 넓어진 듯한 느낌은 분명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스탠스미스를 좋아하니까 제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스탠스미스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이거 80S 모델, 그러니까 아디다스 콜라보들 중에서 좀 비싼 모델이긴 한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라는 특수성도 있고 굉장히 유니크한 컨셉도 갖고 있고 거기에 소재도 80S만큼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 훨씬 싸다. 이거보다 좀 비싼 게 이게 14만 9천 원이거든요. 럭스 모델이 16만 9천 원 한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거보다도 얘가 더 쌉니다. 굉장히 좀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만든 것 같고 특별히 가격대도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탠스미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천연 가죽이 사용됐습니다. 이 제품보다 좀 싸게 나오는 것들 그게 13만 9천 원부터 보면은 걔네들이 가죽이 양감까지 사용된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인조 가죽하고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체 다 천연 가죽이고요. 양감 안쪽까지 그리고 깔창 역시도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계 솔을 갖고 있고요. 금색으로 된 호머 심슨 레터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탭에도 호머 심슨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풀로 사라지는 밈을 표현한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박스도 스페셜 박스입니다. 그리고 또뭐 얘기할 거는 끈은 기본 끈 요거 하나 들어 있고요. 다른 끈은 없습니다. 뭐 미세 끈 요즘에 많이 끼는데 그거 끼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탠스미스 제품하고 같은 사이즈 신으면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